위가 크기는 크다는 어떤 진단 결과가 있습니까? 하야이 됐어. 예, 소화 기능은 일반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까 위도 일반인과 다르게 좀 늘어난다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아~ 풍선처럼. 와. 마지막 한글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아, 다시 여러분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진짜 내실이거든요. 아, 이 표정을 보세요. 이 표정. 정말 경이롭고 놀라움에 예 그대로 표현이 나오는 어떤 리액션입니다. 자, 단계 하나 둘 셋 다음에 화이팅 한번 외치시겠습니까? 네. 예. 힘차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와, 마지막까지 표정 하나 변함 없이 아무런 미동 없이 전 스탠 모두가 놀래고 있어요. 예, 놀랍습니다. 이게 혼자서 한국에서 본인 최고 기록에 도전합니다. 마지막 구멍!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참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와. 마지막 구멍! 햄버거 30개! 우동 10그릇 40인분 대! 성공! 지금 전스텝이 기립박수를 우리 스타분들도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경이롭습니다. 멋있었다. 총 오늘 녹화에서 70인분을 드시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70인분이라고 인간의 한계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結構辛かったですけど こんなに 美味しいもの お腹いっぱい食べれて幸せです 예, 좀 상당히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준 엔젤라 사두 씨에게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2013년 스타킹 착한 프로젝트 가족의 훈훈해지는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세계 합기도 무술 선수권 대회에서 유튜브 1등, 2등을 거머쥔 호신술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단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복수 회장 호신술 쇼!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주세요! 뭐야? 뭐야? 아파. 아, 너무 귀여워.